안녕하십니까. 이제 수시로 호서대를 가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 호서대학교에 입시 지원을 하시는 많은 학생들께서 이제 당장 코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수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. 이제 수시로 호서대 가는 총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이 다양한 방식의 음식을 선택해서 드시는 것처럼 세 가지 큰 메뉴를 정해봤습니다. 한식, 중식, 일식처럼 저희는 학생부 교과, 그 다음 학생부 종합, 그리고 실기 유저라는 세 가지 대메뉴를 놔두고요. 그 아래에 다양한 전형으로 여러분들께서 부족하신 부분이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전형을 구축해 놓았습니다. 먼저 학생부 교과 영역에 대해서는 학생부 전형으로 총 780분의 학생들을 모시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면접 전형으로는 총 509분의 학생들을 모시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역 인재 면접을 보는 전형인데요. 이 전형으로는 355분의 학생들을 모시고 있고 농어촌 학생 전형으로 70분의 학생을 모시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으로 50분을 모시고 특성화교 졸업자 전형으로 총 40분의 학생을 모시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단원고 특별 전형으로 10분의 학생들을 모시게 되는데요. 이제 이 전형에 대해서 전부 상세하게 하나씩 이제 훑어드리면은요. 학생부 전형이란 말 그대로 학생부가 100% 반영되는 전형입니다. 총 780분의 학생을 모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제 아쉽게도 이게 학생부가 100% 반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 수밖에 없었고요. 그래서 이제 조금 죄송한 마음을 뒤로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국어, 수학, 영어, 그리고 사탐이나 과탐 중에 한 과목 기준을 봤을 때 인문 계열에서는 2개 과목 등급 합이 8 이내, 그리고 자연 예체능 계열에서는 2개 과목 등급 합이 총 10 이내가 되면 이제 합격하실 수가 있는 학생부 최저,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간호학과에서는 이제 3개 등급의 합이 9 이내가 될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.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건 말 그대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야만 이제 합격자 후보에 올라갈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요. 아무래도 학생분들께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고민할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면서 학생부가 유리한 분들께 조금 더 특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국어B나 수학B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최저 기준 등급에서 마이너스 한 등급씩 저희가 차감을 해드려서요. 예를 들면 인문계열에서 뭐 이제 9등급 정도가 되셔도 B를 선택하셨다면 이제 8로 간주가 되니까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이제 가능성 후보에 올라가시게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면접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면접 전형으로는 총 509분의 학생을 모시고 있는데요. 여기는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. 그리고 면접고사는 현재 예정으로 잡혀 있는 바는 10월 8일 목요일에서 10월 10일 토요일까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. 3일 동안 많은 수의 학생들을 저희가 심도 있게 면접으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. 지금 반영 비율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학생부가 이제 실질 반영 비율이 52.8% 정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47.2%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학생부가 조금 취약하신 분들이 면접을 잘 봤을 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형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. 1단계에서는 학생부 100%로 5배수로 선발합니다. 따라서 어느 정도 후보군이 구축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면접을 잘 보실 경우에 뭐 학생부 등급 한두 개 정도는 너끈히 뛰어넘었다라는 여러분의 만족 어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역인재 전형인데요. 이 지역인재 전형은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들께 이제 특화된 전형인데요. 이제 소속되신 학교가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 모집 인원은 총 355분을 이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.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면접고사일은 조금 빠릅니다. 10월 3일 토요일인데요. 아무래도 이제 국경일이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 이때 시험을 많이 안 볼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. 따라서 지역에 계신 인재분들께서 저희 호서대학교를 지원하실 때 이제 면접 일자가 겹쳐서 혹시나 아까운 카드 한 장을 날리실까 고민이 돼서 저희가 이제 10월 3일 토요일로 세팅을 했고 따라서 이제 아마 중복돼서 저희 학교에 면접을 못 보러 오시는 일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현실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이 전형도 마찬가지로 학생부는 52.8%가 반영이 되고요. 면접 역시 47.2%가 반영돼서 면접을 잘 봤을 때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정원의 전형, 학생부 100%가 반영되는 전형 내에 이제 네 가지의 작은 그룹이 있습니다. 농어촌 학생 전형,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특성화교 졸업자, 그 다음 단원고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
각각 70분, 50분, 40분, 10분 정도씩을 모시고 있는데 이건 학생부가 100%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학생부 이제 반영 방법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. 계열별로는 인문 예체능 계열은 국어, 사회, 영어과 전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요. 자연 계열로서는 수학, 과학, 영어과 전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. 반영 방법은 이제 지금 현재 고3에 해당하시는 졸업 예정자분들은 수시에서는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하고요. 정시에서는 3학년 2학기까지 전체 성적을 다 반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졸업자 같은 경우는 수시, 정시 다 해당 사항이 이제 졸업을 하셨으니까 전 학년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학생부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구성은 저희는 교과가 90%고 출결이 10%로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교과 성적이 조금 유리하신 분들이 학생부 성적으로 더 이제 많은 이제 좀 가중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 학년별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. 수시, 정시 모두 동일한데요. 저희가 이제 공부를 고등학교 때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유심히 관찰을 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우기 시작해서 2학년, 3학년을 거치면서 탄력을 받아서 치고 나가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께 혜택을 드리고자 1학년 때는 반영 비율을 20% 책정을 했고요. 2학년과 3학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각각 40%씩 반영을 해서 이제 후발 주자가 아닌 잠재력을 일꾼 학생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상으로 학생부 전체의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전형 하나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